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메일로 자신의 작품을 보내주신 작가 김효효일 씨와 그분이 찍은 장애인 김승일 씨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김승일 씨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으로 하체를 쓰지 못하고 두 팔의 움직임도 대단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작가 김효일 씨가 찍은 장애인 김승일 씨의 작품 제목은 꿈꾸는 자는 아름답다. 비록 장애인이지만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담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김승일 씨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반신은 못 쓰고 두 팔도 부자유스럽지만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감독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일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토 스토리를 여러분 보게 되겠습니다. 작가 김효일 씨의 포토 스토리 기승전결이 있고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15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시간상 9장으로 줄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과 9장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한번 여러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씨가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카테나는 김승일 씨가 영도 다리 위에서 다리가 들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걸 촬영하고 싶어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협조하지 않고 신기한 듯하게 그걸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찍혀 있습니다. 할 때 되게 신중하게 그 자기 사진 그 영상에 몰두하고 있는 김승일 씨의 모습입니다. 사진 촬영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는 김승일 씨의 표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차로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에 옮겨 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한 번 타고 내릴 시간에 이분은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또 그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의자, 휠체어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집이 곧 스튜디오이고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이어서 이분이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믹싱을 하고 있는 작업이 보이네요. 손이 대단히 불편하죠. 경직되어 있고 우리처럼 부드럽게 키보드나 이런 걸 다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장면을 손가락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고뇌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고뇌하고 있는 장면도 찍혀 있고 마지막에는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유쾌한 사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디오 카메라가 있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지? 하고 독자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전체를 다 보여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첫 번째 사진이 흥미를 일으키는 사진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계속 충격적인 사진이 등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한 장의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사진이 등장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분 장애인이신데 누군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나 촬영을 하는데 역시 캡션이 붙어야 되겠죠. 여기 김승일 씨가 촬영 중에 부산 영도다리 도개 과정을 촬영 중에 그것 앞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부산 시민들. 그래서 그분들은 뭐 비켜주지 않고 싶어서 안 비켜주는 건 아니죠. 너무 신기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좀 측은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겠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진, 몰두하고 있는 사진. 저희도 사진 찍을 때 몰두하고 있지만 역시 비디오도 동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네요. 네 번째 사진은 영상이 잘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또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촬영을 하는데 잘 안 되면 걸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놓친 낚시꾼이 뭐 놓친 고기가 되어라고 저희들도 역시 잘 안 되는 뭐가 잘 안 되었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장면을 절묘하게 잡아낸 것 같습니다.
자, 의자에서 자신의 휠체어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단히 불편한 광경을 찍어서 장애인의 삶의 불편함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면서도 자기의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장면. 이게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지만 몸이 불편한 것이지 지적 능력이나 이게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효일 씨가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손가락으로 그 믹싱하고 있는 장면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찍혀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 같았으면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손가락이 정상인의 손가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좀 뒤틀어지고 한 그런 것들을 강조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편집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진 편집도 마찬가지죠. 사진은 다 잘 찍고 전시나 출판할 때 그놈의 편집 때문에 뭐 다음 주면 책이 나와야 되는데 편집 때문에 한 달 두 달 쓰는 게 예사로운 일이거든요. 편집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편집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마스터 해가면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사진. 야, 이게 이분이 찍은 꿈꾸는 자는 아름답다고 하는 제목과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난한 역경을 겪으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영상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의 1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증장애인 김승일 씨의 일상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 이 고난의 삶이 있어도 역시 그 보람찬 하루를 맞이했다고 하는 보람찬 하루를 끝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지막 카트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사진을 훑어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2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셔서 동영상과 등장하는 사진을 10장 정도로 추리고 작업 노트, 자신의 작업 의도를 적은 것,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KOPHO051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통해서 홍보와 리뷰 및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착한 사진을 보러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